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주부터 힘든 시간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증시를 보시면서 조금 힘이 빠지겠지만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을 보기 전에 어제 수정사항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가 중간 배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제일제당, 네이버, 유플러스, 쌍용 CNA, 그리고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가 마련돼 이 부분은 오류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KTNG, 시젠, 이원, 휴온스, 휴메딕스, 요런 기업들은 전부 다 중간 배당을 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더 꼼꼼하고 깔끔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름값이 높은 골드만삭스마저 테슬라를 목표 주가 248달러로 정하며 투자 의견 중립을 외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다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른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래 성장은 의심은 되지 않으나 이미 상당히 반영된 부분, 그리고 최근 가격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마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의 급락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테슬라가 21선 빨간색 선 있죠? 이 라인을 이제 딱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또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엔비디아는 3.7%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물론 아직 여전히 400달러 위라서 많이 빠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걱정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요즘 커플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고, 방금 전에 봤던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은 뭐 사실 비슷하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커플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로 테슬라가 하락하면은 엔비디아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길이, 근데 뭐 차트가 비슷하다고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타당한 이유가 있나 봤는데, 두 기업 다 AI 기대감을 받은 거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AI 관련 기업들도, 물론 테슬라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야, 근데 AI에 대한 기대감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빠지면 엔비디아도 빠지고 충분히 물귀신 작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사실상 지금 미국 대장주라고도 말을 할수 있어서 요두 친구가 많이 빠진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 그러면 또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7월 2일이죠. 그때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 이게 진짜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금리 인상 두번더 합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혹시나 여기서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러면은 더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반면 여기서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한번더 증시는 더 위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주이자 다음 달이죠. 7월 2일.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다이어트 아시죠? 덴마크 업체인 노보 노디스크가 최근 오젬픽과 위고비가 너무나 잘 팔려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체중 혹은 비만 성인의 체중을 15% 줄인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주사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먹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거기서 또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말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경구용 다이어트 약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이자 청소년 원형 탈모는 내가 처리한다. FDA가 화이자의 청소년 원형 탈모약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약의 이름을 리트플로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약은 12살 이상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신약인데 이번에 나온 이 약이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탈모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하지 못했던 병이나 질환, 또한 방금 봤던 비만이나 이러한 탈모, 이런 것들도 슬슬 치료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진짜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야, 돈만 있으면 안 죽는 세상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AI가 이러한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나중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려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루, 아니 1년이 젊어질 시간인데요. 사실 큰 의미가 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조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 나이로 모든 걸 사용하게 되는데, 다만 취약 연령, 주류 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기름들 모두 내일부터 1년, 1년 젊어지게 되시는데, 더 젊게, 그만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AI 반도체 팀 신설. 구글이 한국의 AI 반도체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뭐야, 야, 구글이랑 삼전이랑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조직을 꾸리는 거는 이례적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 정말 많은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국에 또 뛰어난 반도체 인재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걱정은 바로 이거죠. 야, 이거 중요 인재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나온다고 하는데, 모든 게다 적당히 잘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8월 24일 공개. 드디어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빠르게 따라가기 위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8월 24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는 이를 사내에서 미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름 평은 뭐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기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사용할 검색 챗봇 서비스는 그때 우리가 봤죠. 이름이 바로 Q였습니다. 요 녀석은 공개 일자가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월에서 8월쯤 되면은 이제 네이버 AI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 금리를 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한번더 하락하는 네이버. 그런데 아마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 하락 아닐까라고도 볼수 있겠죠.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상대적으로 싸졌다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거라서,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바로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이 일정이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던 네카오, 이제는 진짜 바닥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달 중순 되면은 그때부터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야, 오늘 같은 장에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AI, 로봇, 전장 다내 거. 자, 삼전은 더 이상 가전 그리고 반도체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차 전자 부품에서도 두각을 현재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근시일 내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연내 EX1, 보행보조 로봇이죠. 그 녀석이 출시해야 된다고 하며 막바지 제품 검증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니까 아마도 곧 뉴스가 뜨겠구나라는 예상해 볼수 있겠죠.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많이 눌려있는 로봇 관련주가 조금은 움직여줄지, 아니면은 이미 연초에 시세 다 분출해서 그냥 조금 오르고 말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면값 내려라. 얼마 전 정부에서 라면값 압박에 들어간 거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라면 업계는 지금 밀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그런데 밀가루, 우리가 직접 받아오는 밀가루가 여전히 비쌉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케이 오케이 너희 그말잘 지켜라잉. 밀가루만 조지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을 하면서 밀가루 업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1제당을 비롯한 제분 업체들은 다음 달에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시차를 가지고 라면 가격도 조금 떨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농심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신라면 50원, 그리고 새우깡 100원 이렇게 인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왼쪽에 보다시피 농심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아니 길이 그 가격을 내리면 결국 안 좋은 거잖아. 마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악재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이때까지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 압박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내림으로써 압박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실적은 나빠질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악재 해소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주식 투자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멍청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농심이 라면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신청 급증. 최근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신청 건수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죠, 전기. 데이터 센터의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한 데이터 센터의 1년 사용량은 4인 기준 6천 가구의 사용량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전기를 혼자서 다 먹는다고 볼수 있겠네요. 조금 더 보자면 향후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규모는 전국에서 7.7만 메가와트, 그리고 수도권은 5.6만 메가와트인데, 이는 신형 원전 56기, 그리고 40기를 돌려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AI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력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쉽게 예상해 볼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아이폰 패널 주문량 증가.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6월 애플 아이폰 15의 패널 주문이 1년 전 같은 기간 아이폰 14 패널의 주문량보다 무려 두 배는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폰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고, 아이폰 15에 OLED 패널을 납품한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로는 LG이노텍, BH, 더우고전자, LX세미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달에 아이폰 신형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분유값은 몰라도 사료값은 알아요. 딱 저에게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즘 따상이를 키우다 보니까 댕댕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댕댕이 산업이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도는 시장이라는 점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1,500만 명이 댕댕이랑 양냥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80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한 마리당 양육비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치료비는 1년에 평균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야, 이게 800만 마리면은 진짜 엄청난 산업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갈수록 이러한 반려동물은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이쪽 관련 산업이 커지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창업을 한다면은 이쪽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높은 국가가 호주가 23%, 일본이 20%로, 2등이랑 1등이랑 뭐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나저나 상대적 빈곤율이 뭔가 봤더니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인데, 중위소득이 250만 원의 반인 125만 원도 벌지 못하는 노인이 100명 중 43명이란 뜻이 됩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 빈곤이 조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조금 힘든 시대를 말 그대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은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2시간씩 쓴다. 평균 2시간이라는 말은 함정이 숨어 있죠. 출퇴근 시간에 10분에서 20분만 걸린 사람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려 2시간이라는 거는 3시간에서 4시간 출퇴근한 사람도 있다는 소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작년에 출퇴근 시간을 조사해보니까 출근은 57분, 퇴근은 59분으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수도권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한 20분 정도 더 길었고요. 조사를 했는데 가장 짧은 곳은 광주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직장인 기름들 긴 출퇴근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 시간 기름들 갖다 버리지 않게 알차게 채우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서야 웃는 이 업종. 의류 OEM 업체들의 업황이 좋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고전했던 OEM사들은 리오프닝 이후 좀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인플레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재고도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 예정으로 3분기부터는 오히려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받아쳤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의 주가도 이를 반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겉토양이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실적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니가 탐낸다. 오늘 단독으로 소니가 펄어비스와 사업 제휴,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애플도 XR 시장으로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리자드라는 거대 게임사를 품으면서 소니도 뭔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큰 기업인 펄어비스가 6%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아니땐 굴뚝이 연기가 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떼지 않았는데 혼자 연기가 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를 밝히며 4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고속 인터넷은 진짜 필수품이죠. 우리 만약에 다시 3G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이거 성질 더러워져서 못살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 예를 보자면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노스캐롤라이나 농부는 곡물과 가축을 팔기 위해서 입소문에 의존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연설이 나오면서 와이어블, 기가레인 등 5G 그리고 통신 장비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겉토양이 나왔으니까 과연 이게 실적 기대감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전기요금 통결에 좋다. 자, 전기요금이 동결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일단 저 키릿 에어컨을 조금 더틀수 있어서 당연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철강 업계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부터 전기요금이 5차례 연달아 올랐는데, 이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게또 철강업계라고 볼수 있겠죠.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이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원이 인상될 때마다 연간 원가 부담이 200억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결되자 철강업계가 나름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며, 이에 더불어 하반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플러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그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